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가방을 소개해 볼게요. 이거는 제가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이고요. 노트, 초콜릿, 두통약, 그리고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요. 안녕하세요. 조달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달청 소셜기자단 김혜수입니다. 우리 기자님이 작년에 최우수 기자로 청장님 상 받았잖요? 진짜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대변인님 언제 이렇게 작아지신 거예요? 말 말어. 이것도 진짜 힘든겨. 작년에 소셜기자단 활동해보니 어땠슈? 조달청에 대해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나라장터, 혁신제품, 국유재산, 원자재 비축까지 제가 몰랐던 정책을 직접 취재하면서 알게 돼 뿌듯했고요. 또 기사 쓰면서 원고료도 받고. 오, 그럼 원고료는 얼마나? 아, 말해도 되나요? 원고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이래요. 그럼 기자단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래요? 제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통주들을 소개하듯 블로그 기사 시리즈를 연재한 적이 있거든요. 전통주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제조 공정까지 자세하게 다루면서 재밌게 취재해서 기억에 가장 잘 남아요. 오, 그럼 술 좋아하시나? 조금? 그럼 힘들었던 건 없었슈? 힘들었던 거?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국가예산 절감과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 조달할 가나? 국민의 든든한 살림꾼 조달청. 사실 뭔데? 뭐유? 뭐유? 힘들었던 건 없고요. 아이, 깜짝이야. 놀랐잖유. 지금 2024년 소셜기자단 모집하는 거 알고 있죠? 선배로서 꿀팁 좀 흘려봐요. 꿀팁이라? 꿀팁 하나 드리자면 조달청 SNS 채널 꼭 구독하세요. 진짜 좋은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. 자, 마지막 질문이요. 나에게 조달청 소셜기자단이란? 저에게 조달청 소셜기자단은 갓생이다. 퇴근 후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었던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면서 조달청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. 무엇보다 아무튼 기자단 활동 덕분에 올 한 해 갓생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야, 갓생? 진짜 멋진 말이네요. 지금 2024년 소셜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직장인, 대학생, 주부, 프리랜서 등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. 꼭 지원하셔서 좋은 취업과 경험 많이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조달맨, 지금 뭐 하세요?